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만대를 명정하시고 변함없이 이루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책에는 빠진 것이 없고 7대 법에 따라 이루시는데 마지막 예언의 법으로 끝을 맺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주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야곱의 남은 자들을 모아서 초막절로 영광 돌리게 주시고 변화치 만드시고 종족은 예비처로 바닷가에 잠깐 피난시켜서 피를 청격해서 육체가 천년을 살도록 우리 아버지 신창조해서 축복을 주셨나이다. 이제 길이 나타났으니 이 길만 따라가면 될줄 믿습니다. 이 밤도 시온의 종말 영광이 돼서 이사야가 주신 말씀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물러서지 말고 한 걸음 또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여 용을 잡는 용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입니다. 52장 1절 봅시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그만하시 봅시다. 예, 52장은 시온의 종말의 영광인데 재림입니다. 지금 잠이 들어서 잠을 깨는 시대인데 계시록 9장입니다. 다섯째나 팔 58년부터 세계는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잠을 깨느냐? 방법에 대해서 51장 17절 있습니다. 우여 보세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이것은 테스트 시험합니다. 그 템포트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 테스트를 거쳐서 새 시대 가는데 아담은 시험에 빠졌습니다. 아벨은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종말에 영적 이스라엘, 영적 시온에 하나님이 분노 잔을 마시는 것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이 지향이에요. 나팔에 맞아 죽는 사람이 두 가지요. 영문도 모르고 죽는 사람은 멸망이고, 진리 때문에 죽는 사람은 순교요. 나팔 지나갈 때에. 근데 다섯째 나팔은 이제는 미혹이 왔어요. 해와 공이 어두워졌어요. 흑초푸가 58년 3월 18일 날, 태광홍조 말하니까 증강스물이 나타났어요. 그말 타는 자 이름이 사망이요. 그 뒤에 뭐가 따라가요? 음부가 따라가더라. 그럼 증강스물 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거 말안 타면 깨는 거예요. 중앙선 타면 잠은 못깬 거고. 그 세상 살기 좋지요. 자기 싫어요. 내일 막 불타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시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 시험에서 빠져나왔다. 이게 뭘로? 이사야서로. 그러면 여기 답을 줬어요. 잠을 깨는 그렇게 가만히 앉으면 잠못 깨요. 그 이사야서는 잠 깨는 책입니다. 잠을 두번 깨야 돼요. 메시아의 잠은 구장에서 갈릴리에서 빛이 비춰서 잠 깨는 사람이 22억이요. 근데 22억이 다 가면 더했으니 잠 깨는 사람이 모인 곳이 제일 중요한 교회예요. 여기도 잠을 못깬 사람 많아. 졸고 앉았고. 말씀 못, 이사야서 모르면 잠못 깨요. 그 3대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 무장, 사랑 무장, 능력 무장인데 성신이 하지 사람은 못 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지 인간이 못 해요. 그 창조 두 번이에요. 창세기부터 말하기까지는 육적 창조 다 망가졌어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와서 새 언약으로 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또 초막절 새일로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절기를 2000년 지켰는데 마지막 천사녀 반은 육체 왕권, 육체 구원에서 예언을 다 비춰가지고 바짝 꾸가지고 빛이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백자입니다. 백자. 여러분 집 백자 있어요? 집에 백자 이상 가져봐요. 아, 내가 안 팔아먹어 가져와. 그거 없지요. 그거 5억, 7억씩 하나 주소 오면요. 그리고 안동에 말이죠. 저, 머리 동상이 있었어요.
시골에 뭐 돈이 있습니까? 그 강아지 길러 팔아야 되는데, 강아지 밥통을 100자리 해서 100자로. 공당에다가 100자, 3억짜리를 묻어놓고는 거기다 개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개장사고 왔거든요. 가만 보니까 시끄러시 100자야. 그래서 개를 사요. 5만원짜리를 10만원 달라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그 주인장, 개 파는데 개 밥터도 달락한 거야. 이 사람이 사람, 시골 사람 무시하고 이게 100자인데 2억인데 그걸 개한 마리 10만원 받고 이걸 저 다른 마리 해. 아따 몰아서 도망갔대. 그 시골 사람 무시하지 말란 말이오. 그래서 돈벌이 삼했어. 근데 여러분이 100자 되면은 죽지도 않지, 빛이 나지, 가는 데마다 환영받지, 예수와 결혼하지, 그 100자 되길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 100자가 100마 타야 돼, 100마. 그 이사에서 다 비추면요, 100자가 되는 게요. 연대도 날짜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뱀을 만들고 시험을 합니다. 근데 사는 방법 없어요. 선악과 먹지 마. 혼혈 금지해. 그 다음에 방주 타. 할례 받아. 율법 지켜. 예수 믿어. 예언 지켜. 이게 7대 법이요. 그럼 예루살렘이 두 개인데요. 구약은 솔로몬 성전이요. 솔로몬이가 왜 장가 천문가니 아실 만 계세요? 왜 장가 천문가지? 몰라요? 그 답이 57장 17절에 있어요. 네가 패역해서 매를 맞아도 패역을 못 지키니까 네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여러분도 마음으로 죄 짓죠? 마음의 죄 지면 손해 가죠? 그러다가 사과가 빨갛다. 마음이 먹고 싶다 갔다는 거예요. 누구 없을 때, 주인 없을 때, 주인 있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또 오다가 없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이 폐역이라. 그 제일 많이 넘어진 사람이 솔로몬이야. 뭐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다윗도 다 넘어지고 우리도 넘어졌지만은 그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게 문제예요. 뭐 아담부터 다 제일 의인 한 명도 없는데, 의인이요?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지. 그다음 이사야서 100% 받아먹으냐 몸의 변화가 돼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21절 보세요. 51장 21절.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다 취해도. 포도주 먹고 취하면 잠잠하게 깨지만은 이 마귀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그 계시록을 흑암 뚫는 것이 하나님 인인데, 응? 58년 됐어요. 이 말을 들으라 했어요. 이 말, 이 말이 뭘까요? 예언의 말씀. 그럼 이사야서에 오늘까지 들려준 거예요. 10%. 그 예수가 천국에 났다. 갈릴리 빛이다. 십자가 죽었다. 예? 은혜의 복입니다. 그것만 전해줬지 90%가 지금 남은 거예요. 그게 장로교는 기독교는 이사야서 통 몰라요. 빈등이야. 세일을 합니까? 동방사를 합니까? 또이 말만 들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분노를 넘겨주겠대. 단도로. 내가 온 분노를 이 이사야서 들으면 하나님이 부상해서 넘겨준대. 그 넘겨준 것이 짐승들이요. 보세요. 22절. 네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네 신원은 원수를 갚아주는 것에 불쌍해서 심판하는데,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옮겨주죠. 우리 손에 왔는데 이 말만 들었더니 하나님 옮겨준 것으로 원수를 몇 개, 마귀들한테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이말 들으면 되죠. 그거 들을게 안 들을게요. 그거 들으려고 왔잖아. 그럼 잘 들어야 되지. 헛소리 듣고 헛소리하지 말고 본문대로 들어란 말이요. 그 잔을 너를 곤고케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했어요. 넘겨줬죠. 그래서 3대 화가 지나가는 거요. 이 분노의 잔은 계시록 8장 13절 화가 3개 와요. 전 세계적으로 5개월 42달 75월 이걸 넘겨준다고 하도록 짐승 보좌에 넘겨버려. 이사야서 들으면요. 그 이사야 50장 10절 아시는 분 택한 중 담력인데 누구 말 들으래? 종의 말. 종이 누구냐 알군. 종이 누구야? 8장 6절에 여덟 글자요. 응? 45장은 세 글자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역사는 말씀 역사이기 때문에 비밀이요. 사람이 보면 모르게 비밀을 감춰놨어요. 그 1장에서 이사야가 나타났어요. 그때 솔로몬 성전이 256백 안 됐어요. 건축한 지. 그래서 모습이 망가졌어요.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봐. 하늘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화났어요? 화났지? 내가 자식을 기르는데 내 자식이 아니야. 마귀 새끼가 됐어. 서도 주인은 아는데 내 백성은 날 몰라. 오늘 기독교가 재림주 압니까? 몰라요. 그 이렇게 밑에 하여튼 재림 올라간대. 거짓말. 아니 계시록에 증거 맞춰 볼까 하는데 그냥 장로교 다니다가 주님은 올라간다고? 그게 말을 하는 거지 지금? 예? 그게 말 아니에요.
그게 미혹에 취해서 한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피만 믿고 올라간다면은 이사야서 나 뭐 예언서 뭐 다시 예언 뭐 계시록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때도 모르고 양식도 모르고.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자식을 키우는데 못하게 생겼으니 그래도 내가 포도원에 망태까지 한 재단을 세워놨다. 거기서 이사야가 나타나서 니가 나가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아도 또 진홍 같아도 주홍 진홍이 뭐요? 빨갛게 되다가 까맣게 됐다. 그런데 양털같이 흰눈과 해주겠다. 이 말만 들으면 그 니가 나가 변론하자. 그럼 이 나가 변론했다면 이사서 끝났잖아요. 안 했단 말이죠, 그럼요. 이제 하고 있단 말이요. 58년부터 하고 있단 말이요. 41장 25장 한 사람 북쪽에 왔어. 예표 종이. 그 해돋는 데서 한 사람 끌려와서 원수를 밟아버려. 그렇게 북광호 사람은 먼저 가야 되고 동광선 사람이 파는데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거기서 가라 3장 예표 순이요. 그 즐겨 순종하면 땅에 소산벽에 주고 듣고도 거절 배반하면 칼에 삼켜. 그래서 5장 26절에 기호 세우고 북방 불러와. 그래서 5장 20절 아는 분. 그렇게 설교 많이 했는데 5장 20절. 처음 듣지? 처음 들어. 이사 5장 20절 뭐요? 세 가지가 나타나. 취했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취해서 반대로 가. 쓴 걸 보고 달다 그럼. 빛을 보고 어둡다. 악을 보고 선하다. 이 제정신이요. 마귀가 들었어요. 반대로. 여기 세상 하래가 보이죠? 이 하래한 바벨론이요. 이거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버려야 돼요. 근데 마음을 저 가서, 마음이 세상에 가서 바벨라가 돼요. 이게 바벨교예요. 짐승 타고, 금잔 들고, 큰 바벨 이름 붙이고, 그것이 WCJ, KNCC요. 예? 한국에 우리만 남아서 다 갔어요. 그게 은혜 시대에 십자가 도와가지고는요, 영혼만 구원받아, 육체는 구원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은, 땅에 소사 먹여 주겠대. 이거 듣고도 거절하면 칼에 삼켜. 그래서 북방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푸틴이가. 명령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유대인 다 잡아먹었어요. AD 70년에 예수 버린 죄 때문에. 예수 버린 죄 때문에 로마가 유대 나라를 다 잡아먹었다고 AD 70년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계시록 안 따라가면은 푸틴에게 교회 다 맡겨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후 3년 반 동안. 그 2장 와서는요. 산이 두 개입니다. 작은 산에 여호와의 산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세일인데 이 야곱의 도를 갖춰주면요 이 땅에 전쟁이 없습니다. 무기를 다 녹여서 농기구 만듭니다. 다시는 전쟁 연습 안 합니다. 거기 하늘일까 땅일까요? 하늘에 무슨 전쟁이 있어? 하늘에 무슨 농사죠? 그게 안식이 네 개인데 마음의 안식 받은 사람은 몸의 안식 받고 땅에 가 농사 짓고 천년 끝나면 무궁에 가는 거예요. 그 안식이 네 개예요. 이거 건네뜰 수가 없어요. 근데 내게 묻지 않은 사람 만나 안식이 하나일까 천국이 마음의 천국. 그것만 배우는가 봐, 거기서. 성경 모르니까. 그, 어제 오늘은 문제 안 들어오게 되지. 깨달았는지. 지도 지마지 않았는지. 하루 10개씩 하다가, 어제 오라 그러더라고요. 기다려보고도 오나, 안 와. 안 와요. 편하게 편하지. 그럼 5장에서 기호 세우고, 알고 모으고, 북방을 불러다 다 심판하면은, 7장, 8장에서 임마누엘이 제일 많다고요. 그때, 이 땅에는, 암소 한 마리 길러. 응? 암소 두 마리 하나 잡으면 되는데 암소 한 마리가 없어서 잡지도 못하고 그 소길을 봐서 시골에서 소길을 봐서요 그렇게 먹고 싸고 그 이상 짐승 이상 그 소같이 먹고 계속 싸는 거야. 그 마구간에 뭐 오줌덩이 꽉 찼어. 그렇게 귀찮잖아. 잡아 먹어버려. 그 소를 왜 기릅니까? 그 먹고 사는 걸 그 바깥 소가 없단 말이야. 밭을 누가 가라. 그 농사꾼들 소를 농사지력 소길이지. 요즘은 뭐 고기 팔라고 소길이죠. 많이 달라졌지요. 그 잠언 14장 보면요. 소가 없으면 그렇게 깨끗해. 소가 없으면 깨끗해. 구유가. 응? 그럼 하나님 좋은 것은요. 깨끗해. 그 설교 누가 하고. 먹고 싸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알아들어요? 아, 내가 고생 많이 해도 얻는 유익이 많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우리가 전삼력 전도하고 변화받고 들림받다 이런 왕인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먹고 잔치하자. 25장에서 사망을 싹 없애주겠다. 아, 아담부터 다 죽었는데 육체 사망이 없어진다는 게 그게 할만하지요. 그 이사에서 이 말 들으면은 내가 분노를 넘겨준다. 하를 3대하를 너한테 안 하고 해주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인 첫대 교회 그 다음에 예비처 바닷가로 가서 육체가 잠시 살아서 새 시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잠을 깬 사람은 누구를 보느냐? 파수꾼을 보게 돼요. 8절 보세요.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게 이 파수꾼은 왕권이고요. 14만 4천 명이고 남은 종족들, 시온이, 잠을 깬 시온은 영광이 되는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이 여호와가 재림 주요. 구약에는 예수가 없어요. 19장에도 구름 타고 누가 오신대요? 여호와가. 빨리 온대, 늦게 온대. 빨리 온대. 그때 애굽의 재앙이 와요. 예? 근데 중앙지단에 한 구원자가 나가요. 그 종이요. 그 종의 목소리 들어. 그 종이 이사야란 말이요. 그 이사는 죽었지만은 이사 동생이 나왔어. 그래서 자세히 말하면 이사야 지금 아들 둘인데 큰아들은 7장 4절에 왔다 갔고 8장에 순이나한테 아빠 소리 하는데 벌써 환란 터져버려. 그 75년도요. 75년도. 그들의 눈이 마주 봅니다. 파수꾼이 온다 이게요. 두 증인이 온다. 그두 증인이 나타나서 인을 치고 14마차 나오면은 거기에 무리가 쫙 모여들어 그 왕족들, 종족들, 또 이방족들 모여가지고 이제 예비시에 가서 보호받고 증인신에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재림 주님 만나는 게 교회 목적이죠. 우리 이방인데 과거에 유대인이 버린 메시아를 공짜로 얻었어요. 길 가다 뭐 교회에서 뭐 예수 예수 믿는 거 받으니 많다고 해서 와서 들어봤더니 전부 자기 몸 하나더니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 다 그래 믿은 거요. 택한 사람은 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 은혜 시대 종은 베드로 바울이요. 온 세계로 돌아다녔죠. 근데 만세 종은 교회가 살 교회. 교회가 종들이 가지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은 뭐 오기를 기도 돌아오는데 갈 사람. 힘부리가 수도 없이 많이. 그러면은 오늘까지 종의 목소리, 뭐 어떤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세일을 구하라. 40장 9절에. 이날까지 예언서에서 무슨 언약만 들었어요?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은 세워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니까. 야, 너 선대지마. 내가 새 언약 다 세울 테게. 와서 쳐다보래. 그래서 예수 보고 구원받은 것이 공짜요. 뭐돈 내려 갚을까? 응? 뭐 새롭게 돌아 갚을까? 그말안 해요. 여기서만 쳐다보면 마음이 기뻐. 빛이 왔어. 갈릴리 빛이. 그래서 성신이 와서 종으로 쓰는 거예요. 그 전도도 하고, 핍박도 받고, 마차 죽기도 하고, 응? 교회도 세우고 하는 겁니다. 그새 언약을 1000년, 지금 걔는 어디서 어디까지, 예? 어디서 어디까지, 예루살렘에 성신 오거든, 유대와 사마리아, 딱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그러면 새 언약의 증인들이 한국 왔는데, 132년에 왔어요. 예? 토마스 목사 영국에서 또 미국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슬라, 세브란스 인성 다 십자가 도 들고 왔어요. 한국에 복음 전하려고. 그런 지가 132년 됐다고요. 예? 아, 1184년도 왔으니까 2016년 계산해봐요. 132년 됐지요. 그러면 끝났어요? 안 났어요? 천국 복음이 끝났지요. 주인이 예수님이 명령했는데 행전 1장 8절이나 마태 24장 14절에 예수님 땅에 계실 때 내가 왜 왔느냐? 내가 천국 복음이요. 내가 가면은 성신 보내. 너 성신 받으면은 나그때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2000년 걸렸어. 그 따라서 주인이 끝났다면 종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주인을 무시하고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천국은 끝났다 하면요 기사회가 더 맞아. 이단이라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끝났다 했죠? 예? 아,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율법은 누구로부터 누구까지? 모세로부터? 몇 년이요? 1500년이죠. 끝났는데 왜 지금도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 이 등신 바보들. 예? 그 예수님이 창조자고 구원자인데 3년 동안 외쳐도 갈릴리 빛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허감에 빠져서 노막하니 죽었단 말이요. 그 이들이 예수님이 설교할 때에 초막들에 요한복음 7장 봅시다. 예수님 설교. 요한복음 7장 설교했는데 귀가 눈이 막혀서요. 속에 귀머거리요. 예? 속에 소경이야. 안경 떴는데 성경이 안 보여. 응? 요한복음 7장 찾았어요? 이날이 율법의 초막절 날입니다. 응? 그리고 예수님 초막절 지키러 갔거든요. 2절 보세요. 자, 유대에서 단위를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죠?
모세 초막절에 왔어요. 예수님 생시에. 그 예수님 율법을 지켜. 초막절에 성전에 갔단 말이요. 그 졸았을까, 눈 떴을까, 예수님이. 예? 졸았다고? 그럼 여기 왜 눈 감고 앉았어? 눈 떠라고. 지금 초막절 하는데 눈을 감아. 눈 떠야 되지. 그렇게 동생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저 동생 다 컸단 말이요. 그러니까, 형님, 만날 갈릴리에서 나세동에서 뭐 내가 우에서 왔다 뭐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고 초막절 올라가세요. 예루살렘 가서 한번 하세요. 설교하세요. 그 예수님이 그래 갈락한다 하면요. 그러면 소문나면 안 된다 말해서 거짓말했어요. 난 아직 갈 때가 안 돼서 너희들 먼저 가라 하고 따돌리고 앞전에 갔단 말이에요. 응? 선하신 뭐라겠죠. 근데 예수님이 설교를 했어요. 한장 넘겨서 37절에. 자, 초막절이 일주일이거든요. 그거 끝났어요. 명절 끝날. 무슨 명절? 초막절 명절. 큰, 그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셈이요? 예수님 몸에 물이 철철 나? 영적이요. 육신에 물은 한강에 흐물지, 한강에 수도꼭지에. 예수님 몸 자체가 물이지만은 안 보여. 먹는 방법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예수님 몸은요, 삼위일체입니다. 요한이 소장 6절에 물과 피로 임했고요. 증거는 성령이어서. 물과 피와 성령이 셋이 하나요. 삼위일체요. 예수님 몸이 물덩어리요. 생수. 그거 목마르면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듣는 게 마시는 거예요. 예, 물은 뭘로 먹어요? 귀로 먹어, 입으로 먹어. 뭘물 많이 먹었어요? 나보고 물을 하루에 1.8리터를 두개 먹을 텐데 나못 먹어. 한 개밖에 못 먹어. 안 먹, 물이 안 먹혀. 물이 안 먹힌다. 그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구조를 아는 사람도 그래. 물을 많이 마셔라. 응? 그 콜라 먹지 말고 찬물 많이 마셔라. 예? 사이다 먹지 말고. 근데 이 못된 몸이 자꾸 사이다 달래 하는 거야. 콜라 달래 그러고.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예수님이 영적 물인데 목마르면 마셔야 할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요. 보세요. 답을 봅시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나리라 하시니. 그 배라는 건 영적이죠. 속에서 성령이 오시면은 성경의 꿀맛이 난다. 성경을 읽으면 목이 시원하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성령이 오신 지 없었단 말이요. 주님이 올라가고 10일 만에, 50일 만에, 부활 50일에 성령이 오셨다. 성령 하나님 오셨다. 그게 행전 2장에서 나옵니다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참 바보들이야. 갈릴리에서 왔잖아요. 안 온다는 거야. 예? 아, 이사야 9장 보여. 이방 갈릴리여. 큰 빛이 비쳤다. 스불로 나타리 땅아. 너 900년 동안 흑암에 빠졌지? 이제 예수가 너 집에 와서 빛을 발하니 예수 믿으라 했단 말이죠. 갈릴리 맞죠? 근데 안 믿어. 이사야서를 외우면서도 안 믿어죠. 오늘 교회도 성경 들고 다니죠. 세일을 안 믿어. 세일만 하면 이단 가거든요. 네가 이단이요. 세일은 예수 세일이지 인간 세일이 아니야. 세일이면 이내주 목사님이 가르치니까 이 목사님 세일 아니야. 여호와 세일이야. 예? 사람이 성경을 이룰 수, 사람이 성경 끼어들면 안 돼요. 성경은 100% 예수라고요. 예수의 증거, 예수의 심판, 예수의 축복, 예? 예수의 창조, 예수의 율법, 예수의 연서, 예수의 천국 복음, 예수의 영원한 복음. 만약에 오실 때 남은 자들하고 때렸다 양식 준다 그 말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초막절 설교 듣고도 못 먹는 거야. 예수를 마셔야 되는데, 예? 졸다 보니까 목이 딱 막혀서 안 넘어간 거야. 그런 놈은 등허리를 탁 쳐서 잠을 깨워서 물을 마셔야 된단 말이오. 예? 아니면 침몰해 놓든지. 명치 끝에 침몰해야 정신 바짝 들지. 예? 곧 끝에 봅시다. 자,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알긴 안 해. 율법 저주 맞아. 예수가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이루러 왔단 말이요.
그게 율법이고 여소란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도 율법이 완성된다고. 그리스도가 율법을 마쳤다는 게 로마서 몇 장 몇 절이죠? 이제 뭐겠어? 10장 4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봤던 니고데모가, 니고데모는 예수 만났어요. 영생 얻었다고요.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가 이단이라니까요. 그 당시에 축복의 장소인데 예수 복음 전도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오해해가지고 갈릴리는 못쓸 줄 알아. 오늘 또 동방 한국 제의를요 이단시 한다고요. 이사 딱 끝에서 제의 구하잖아요. 딱 끝에서 이사 41장 딱 끝이요. 딴것 아니요? 이거 딴 것이요, 동방 딴 것. 근데 세일을 구하는데, 우리 보고 이단시 하거든요. 몰라. 2000년 전에 유대인이나 오늘 기독교가 똑같아. 같은 귀신 들렸어. 흑암이 들리면 성경이 안 보여. 따라하세요. 따라합시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오냐니 똑똑하다. 선지는 어디서 왔어요? 갈릴리에서 왔어요. 그런데 100%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세일은 어디서 가야 돼요? 동방 땅끝에서. 한 사람은 북쪽에서 하는 동쪽에 와서 고래사지 70년에 배 사서 목 자르는 것이 동방 역사 말이죠. 그 8장 봅시다. 자, 8장 32절 예수가 진리를 외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요. 진리를 받아쳐 반대합니다. 제정신 아니죠? 뭐 들렸어요? 육신은 다 학박사들이야. 근데 영적으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입니다. 주먹 전쟁이 아니에요. 진리 전쟁이라고요. 그 기록한 말씀 다 외쳐야 변화되지요. 세일을 외치지 못하면요. 육신을 썩어야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 6위에 썩었어요. 뭐 때문에? 세일을 몰라서. 그 새언약 믿고 영어만 공부해서 천국 갔다고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많이 불렀지요? 한 불러봐. 시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즉성 모두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의 할 붙어서 그곳에서 계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거기가 몇째 천국이요? 그것도 몰라? 뭐 셋째? 넷째? 아니 자기가 가는 천국도 순서도 모르는가며? 자, 마음의 천국은 1번, 몸의 천국 2번, 땅의 천국 3번, 저 높은 곳은 궁성군 4번. 그 이날까지 천국 몇개 받아서 2개. 영원권 무궁성 같지. 6은 공도머리 가고. 근데 재림 때는 육체산이라고 세일을 구하라. 1260일 구하면은 육체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길인데도 소경이 되면 길이 안 보여. 그건 택한 종은 보여. 그럼 예수님이 길이를 말하니 안 받아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심판했어요. 44절 보세요.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요. 여러분 아비 누구요? 하나님이지. 그럼 성경도 다 들어야 돼. 안 들리면 마귀야. 예? 그래.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아담 죽였지요? 거짓말로. 하와 아담 죽였다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예수께서 저 유대인을 심판했습니다. 너는 마귀 새끼다. 넌내 양이 아니라 했어요. 10장 26절 보면은 유대인은 예수 양이 아니요. 예?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여기 핵심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면요, 이사야서가 다잘 들려. 1장부터 60장까지 다 들려. 연대도 들리고 날짜도 다 들려. 알아들어. 그게 영적 양식이요.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 말씀 안 들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 문제요. 내가 어느 소속이냐?
내가 하나님 선택받았느냐, 마귀가 나를 선택했느냐, 둘로 나눈 거야. 그래서 선은 악이야. 선은 예수님 손을 못 따라오고, 악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 유태인들은 악한 단체요. 사탄의 단체요. 그래, 이제 예수님 소개했더니, 마귀가 덤벼들어요.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거짓말이죠. 예수 귀신 아니요. 귀신 만들고 귀신 잡으러 왔어요. 근데 귀신이 한수 떴다. 나사렛 예수가 귀신 들려서 우리 보고 자꾸 귀신이라 하냐? 지가 귀신이면서? 그럼 예수님 가만히 있을까? 받아쳤지. 어떻게 받아쳤어요? 보세요.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야. 말도 안 되는데 예수님 참 진실하소. 응? 여러분도 새 이단하면 우리 새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응? 그 성경 증거해야 돼. 새 이단 성경이 있다. 그래서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가 무시당했어. 창조자가 죄인에게 무시당했어. 그래도 십자가 지고 갔다고요. 여러분도 무시당할 때 많지요? 예? 이 재단이 무슨 재단이요? 스룹바벨 구의사 재단이요. 믿어져요? 처음에 안 믿어졌지? 안 믿으면 육체가 하늘로 못 가요. 내 사명이 머리 또 하나님 이내 사명. 하나님 스룹바벨 도장을 줘서 가서 네가 내 대신 하나님 그 학계서요. 학계는 경절이요. 자는 잠을 깜짝 깨우는 것이 학계요. 응? 그래서 학계서 걸어서 꼭 붙들어야 성산에 가. 세시대. 그 학계서 출발점이요. 다리오 왕 2년 구의사요. 다리우스 왕이 박정희 대통령 유신 2년이란 말이요. 예? 이 동방에서 한국 역사가 대단해요. 한국 이래예. 2차 대전, 일본 침략, 그 다음에 8.15 해방, 예? 6.25 전쟁, 2사 7장 8장에 부지갱이 2개. 어제 또 김정일 또뭐 2개 쐈다는데도 터져버릴 때가 안 되고. 그거 사명하는 거요. 그게 시진핑도, 야, 북한아, 너 자꾸 말썽 부리면 그냥 놔두나? 한번 때렸어요. 그말안 돼. 성경 이런 가정이지. 누구도 부지깽이 못 말려요. 부지깽이는 불 때리는 게 부지깽이에요.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 오냐? 너 부지깽 하면 안 되잖아. 불자 붙이고 불장난 하는 게 부지깽이 아니야. 불장난. 여러분 어릴 때 불장난 다 불렸지. 성냥팽 불질 다게 불장난하다가. 그 불장난 하면 오줌싸 나니까. 그래서 아침에 오줌싸면요 키작도 벗어고 소금구로 가서 뒤에서 부지깽이로 때리면 빵 하면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놀라면 오줌 안 산다. 그게 조약이야, 조약. 응? 오줌 사니까 부지깽이 소리 펴야 오줌 안 산다. 그니까 들어봤죠? 김정은 적어요. 김정은이. 응? 이름은 좋다. 정은이다. 그런데 귀신 들려가지고요. 만날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미국 가보시고 청와대를 평양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중 공격 연습한다는 거예요. 청와대 갑수장. 그게 북한에는 미사일로. 일본도 한국도 다 사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유엔이 올때 모여가지고 저거 안 되겠네. 5차 핵실험 하겠는데 아무리 야단쳐도요. 걷어보지도 않아. 부지깨리 지갑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소련이 잡아먹었잖아. 75년도에. 그게 이사야 8장 4절 5절이요.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그 이사야 읽다가 이해 안 되면요. 공부를 해요. 문자 보내든지. 예? 전화를 하든지. 눈만 감고 죽지 말고, 응? 이거 공부하고 하루를 가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 이사야서 혼자 읽으면 다 깨달아져요? 아니죠? 그렇게 말씀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 종려만 듣고, 취했는데, 이 말만 들으면은, 옮겨준대. 재앙을 옮겨준대. 그러면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내려올 때에, 그 많은 흰무리들, 종족들이 보고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응? 파수꾼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온다, 이게. 왕을 데리고 온다고요. 지상강림할 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 11장이요. 1260일 지금 같은 사람은 3일간 죽었다가 생겨갖고 올라간 육체가. 육체가 가요. 영이 가는 게 아니에요. 3일 반에 육체가 부활했다니까, 첫째 부활해. 그럼 에녹이 갔지요? 영이 갔어요? 땅에 없어. 육이가 없어. 영만 갔다면 시체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 장사진이 아니야. 아, 모세는 육이 죽었어도 시체를 데려갔는데 하나님 당신 종이라고. 예? 모세 시체가 어디 있어요? 보좌에 갔어요. 변화돼. 부활돼가지고. 그 모세 시체가 무슨 산에 나타났죠? 변화산에.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예수님, 엘리야, 모세. 예?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 한참 있다가 베드로 후서 1장에 우리가 말이야 은혜를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변화산에 예수님 변화를 받는데 그 예수님 변화된 예수를 만나려면은 은혜보다 더 큰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예언의 등불. 거기 1장 몇 절이요? 베드로 후서 1장 몇 절이요? 19절. 은혜, 그 다음에는 예언. 예언의 등불, 예언의 법. 은혜가 주는 육체고 못 받아. 베드로도 죽었잖아. 다 죽었어. 근데 그 재림주 변화산의 주님을 만나려면은 뭐 하나 가져야 돼. 등불이 있어요. 예언의 등불. 그 예언의 등불은 사람이 손못 댄다는 거예요. 사사를 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을 보내서 예언을 한다는 거지. 그 하는 것이 우리 제단이라니까요. 의심스럽지? 에이, 이거 더럽게 생각하지 뭐 종이라. 네가 종이냐? 모르지? 종은 뭐 주인이 있으면 종이지 뭐, 뭐 베드로가 뭐 학자요? 보기도 못하는 주제에 주님이 열쇠 보내가서 일시켰는데. 예? 내가 농사짓다고 했지만요. 내가 도장을 받았어요. 도장 좀 찍어줄까요? 지금 찍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도장이라니까요. 이상하지요? 예수님도 도장 가져왔어요. 요한복음 몇장몇 절이요? 6장 27절. 영생 양식은 하나님 도장이야. 그럼 수르바비엔도 영생 양식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귀신 안 들려서 너희들이 귀신이야. 응? 그래서 끝에 봅시다. 자, 56절에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럼 아브라함과 예수님 관계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예수가 그때 아브라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몇장 있어요? 예? 14장 18절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예? 너무 거리가 멀지요? 현재 있는 예수가 나이 30살인데 50을 봤단 말이에요. 넉넉 잡아서. 그런데 자기 조상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야. 그 거짓말이죠. 인간이 볼 때는. 그래서 유태인들이 받아치는 거예요. 저 거짓말쟁이라고. 미쳤다는 거예요. 58절 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럼 예수님은 매기시대 반찬입니다. 아비도 미도 없어요. 출발도 시작도 없어요. 자존자요. 신이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응? 안 되죠? 저희가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아이고, 자기 주인을 돌로 칠락해, 마귀 새끼들이. 응?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종으로 왔어요, 사실은요. 이 땅의 대표종이요. 구원자로 왔다고요. 율법 마취로 왔다고요. 율법 저주 당신이 다 받고, 당신은 죽어도 사니 있게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단 말이요. 그걸 아는 것이 진리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럼 예수님 포도나무죠? 여러분 뭐요? 뿌리요? 가지요? 가지지. 그 나무가 맞아 죽었다면 가지도 맞아 죽어야 되지. 그래, 마지막 때 뿌리에서도 한 가지가 나. 예? 예수는 싹에 가지고. 예수님은 싹이요. 사도들은 싹에 가지요. 우리는 뿌리에 가지라고. 재림 때. 그래서 이사 11장에 일곱 잎이 와서 열매가 돼. 그것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 분도를 옮겨준다는. 3대한 피하게 한다. 그럼 52장, 자, 다시 봐요.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여기 기합니다. 그 재림주를 만나는 것이 복인데, 인간들은 선악과 원죄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가르치고 예언을 해도요, 받아먹질 못해요. 알아듣질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아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고, 선악과를 그렇게 사람이 못 지키게 만들었다, 이 말이요. 그래야 하나님 완전성이지.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인데, 사람이 먹고 죽는 걸 만들면 잘못 만든 거예요. 예? 그 성경 보실 때요, 하나님 완전성을 믿고, 기록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 아담이 선악과 먹고 복 받았네. 따라서 아담이 선악과 먹고 복 받았네. 안 먹었으면 예수 못 만나잖아. 아담이가 선악과 먹으면 예수와 남남이지 관계가 없어. 응? 여러분도 부모님 계셔? 복 받았지요? 그 집에 태어났어. 그 태어난 부모가 문둥이라. 그래도 우리 부모야. 문둥이라고 부모 버릴까요? 아니죠?
대답이 없어. 여러분 태어나니까 우리 조상 아담에게 선하고 죽은 놈이야. 사망의 집에 태어났어. 그래도 태어난 게 복 좋잖아. 안 태어났으면 아무것도 모를 건데 태어나서 예수도 믿게 됐고. 그에게 하나님께는 무조건 감사하지. 무슨 불만 불평이 있어. 응? 하나님이 만대를 정한 것은 당신 이름 때문이야. 그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하나님 잘 모셨습니다. 다 100% 잘했습니다. 성신 받으면 다 아멘 감사가 나와. 바울이 그랬죠. 맨날 불평 원망하다가 예수 만나가서 오마이 쏙 돌아버리고 난 날마다 죽는다. 응? 난 죄인 괴수다. 그래서 위로란 것은요, 안 되는 걸 대기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를 위로해 준 게 두 번 위로해요. 영원권은 유대 강좌에서 몇년 만에요. 말라기 문 닫고 몇년 만에. 그건 답이 많이 되지. 400년이지. 그 서가랴 유다를 놓아 한지 몇년 만에 위로하라세요? 70년 만에. 이게 답이요. 위로해야 구원받지. 찍혀서 구원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폐역 때문에 마음의 길로 가는 거요. 어떻게 지었죠? 미흡했지? 원망했지, 또? 또, 욕했지? 또, 불평했지? 그거 다 죄요. 예? 그게 선악과 죄라니까요. 그래서 새길 말씀 다 새겨서 이 사실 다 비춰가지고 초막길에 싹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성, 초막길 육체구원이에요. 그 스가랴 14장에 16절에 초막길 오면은 육체가 보호받고 안 오면은 재앙, 혀가 썩고 눈이 썩고 살이 썩어. 스가랴 13장, 14장, 13절에. 그렇죠? 썩어, 몸이 썩어. 아마겟돈에서 대접재앙에 초막길 안 지키면 몸이 썩고, 지키면 몸이 변화받고, 세실해 가고. 그 위로가 좋은 것입니다. 자, 파수꾼들이 재림을 보는데, 위로받은 사람만 볼수 있다. 그이 말씀 위로가 되어야 돼요. 예?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로마서 에베소 2장에 말씀했어요. 에베소 로마서 3장에. 율법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서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법이니라. 그 믿음의 법이 율법을 굳게 세워요. 믿음만 다 됐다고 율법 버린 게 아니고, 믿음의 법에 율법이 지켜진 그 안에 들어서. 믿음이 없으면요, 이 속에서 선악과 꽃이 피어서 잔악에나 죄만 짓는 거예요. 자꾸 미워지지, 마음이 불편하고 감사가 없지, 응? 원망스럽지.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 타령하지. 그게 율법 밑에 있을 때. 근데 예수가 보내 성령 받으면요, 그게 다 사라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싸우라, 쉬지 말고 싸우라.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뭐냐? 성령의 법이 율법이 아니고.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이 있을 때 누가 이 사망한 것을 건져내겠느냐? 탄식했어.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 사망의 법에서 옮겼다 그랬어요. 성령이 구원이에요. 율법은 예수 만나라고 앞에서 가르쳐주고요. 율법 주신 목적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3절이죠. 24절. 누구 만나라고? 예수 만나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여버렸으니까 이런 독사가 어디 있어요. 그거를 계시록 준 것은 재림주 만나라고. 그럼 기독교 계시록 괘짜도 몰라. 그뭐 만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교회가 있으면 주님 오면 몽땅 올라간다고요? 예? 교회가 몽땅 간대. 그 서울에 제일 큰 교회 목사 있어요. 뭐, 조 목사인가, 최 목사인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이 계시록 4장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요한 앞으로 해줄게. 이리 와라! 이리 와! 그렇게. 요한이 혼자 갔는데, 그게 뭐, 순복이 다 간대. 그 한마디 4장 1절에. 이리 와! 하면 순복이 다 간대. 근데 집사람 여기 와서 거기 있으면 올라가는데. 거짓말이요. 거짓말 참말로 찬다니까. 요즘 누구 말해요? 요즘 설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영혼구원, 새 일은 육체구원, 계시록은 육체구원, 세상 풀탈 때 진노를 옮겨주겠다. 이 말만 들으면은. 그렇게 앞으로 나팔이 세개 불면 끝나요. 응? 네개 불고 땅 3불이 불탔는데 세개 끝나면요 지구는 없어져요. 지금 다섯째 번째가 58년이요. 예? 다섯째가 우리 마지막이요. 5개월 끝나면 저 주님 공중에 데리러 와요. 그걸 후사녀 반대한다고요. 우리 시대에. 자, 그럼 본문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정말은 70년 만에
세일로 우리 위로했어요. 그게 1905년부터 70년, 75년도입니다.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이전 세계 앞에서 우리 한국이 나타나요. 지금 세계 정세 모든 정보가 어느 나라가 중심이요? 응? 신문을 보든지 뉴스 보든지 아침에 딱 KBS 때 뉴스 보면 뭐가 나와요? 한반도가 나온 거야. 뭔데?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는 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진핑도 알고는 야, 정은아 그거 부정하지 마. 우리 괜히 형님 귀찮게 하지 마. 그 때가 안 들어댔다 이 말이요. 부지깽이 두 개거든요. 큰 부지깽이 작은 부지깽이야. 그큰 부지깽이 작은 거고 야 부정하지 마. 했다면 오늘 어제 뉴스였거든요. 그럼 지금 이 세계가 220개 국가인데 핵심이 뭐냐? 한국이요. 한국을 중심에서 신문이 돌아간다고, 지구가 돌아간다고요. 유엔도 우리나라 때문에 유엔이.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일본 사람이죠? 반씨가. 한국 반씨인가? 중통 양반이야, 그래도. 그 대통령이 나오면 또 단체들 같아. 이렇게 점수 보면요. 1등이요. 반씨가. 그러니까 모두가 대통령이 될수 있지만은 대통령 없어. 이번에 이 대통령이 끝나는 거예요. 아다사수라 끝나. 2년 남았거든. 18년까지. 예? 모르지도 하나님도 연기식 나는 그까지 알고 있으니까. 뭐, 그때 가서 또, 뭐, 대통령 바꿔주면요. 하나님 계획이 우리 모르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지. 응? 우리는 인도만 따라가지. 종말을 하나님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래서 40년 기다렸어요. 참, 무던하다. 40년 기다리냐? 아, 주님 온다 했는데 40년 기다려 지금 만난다니까요. 그 이왕 기다리는데 뭐 1년, 2년, 3년 못 기다렸어. 이왕 끝나는 일인데. 또 도망갈 거예요? 기다릴 거예요? 기다리는 게 미덕이요. 비록 더디도 기다리라. 만국의 사모하는 자 반드시 강림하리니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주님이 기다라고 하박국에서 말씀 줬어요. 2600년 전에. 그럼 안 기다려 빨려면요. 하박국에서 거짓말이잖아. 그렇죠? 그 기다린 것도 우리 가는 길이라니까요. 우리 78년도 끝났다고요. 그 40년 기다려, 지금. 그래서, 시온의 종말 영광은 잠을 깨이르고, 두 번째는 원수 아벡에서 속량을 받아야 돼요. 70년 만에. 그 다음에 파수꾼이 주를 만나게 돼. 응? 14만 4천 명의 공중에 주님 제일 만난다고요. 응?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 위로와 구속이다. 9절에서 10절에. 그 다음에 11절은요. 하나님이 앞에 뒤에서 막 잡아당기고 밀어줄게요. 넉넉이게요. 자, 11절 봐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 어디서? 바벨에서. 이 세속하에서. 예? WCG KNC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자. 부정한 건 바벨이요.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나왔지요? 또 들어갈 거요? 안 들어간다. 마귀가 끌고 가도 팔이 빠져도 안 들어가야 되지. 예?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강대상에 법궤 메는 사람들. 이 기구가요. 제사장 사명이요.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앞에 행하시며. 여호와 앞에 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 보내가지고 말세 종들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했단 말이요. 예? 그게 위트는 많아. 위험한 일이 많아. 그래서, 고난의 풀무를 통과했단 말이야. 고난의 풀무의 집이 있단 말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태어났는데, 남보다 다른 게 있어. 남은 아무 고통, 걱정 없이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얼맹이 많고, 가정이 복잡하고, 형제가 형제를 막 욕하고, 만나 미움만 받고, 멸시만 받고, 버림받고, 그게 왕권 받는 길이요. 그게 고난의 풀무요. 3000년 전에 우리 형님 다윗도 그길 갔어. 시편 119편 67절 72절에 고난 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더라. 그 고난 안 당하면 손해지. 따라하시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 되니 고난 안 당하면 엄청 손해지. 왕권 못 받지. 예?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시온을 택했는데 마귀를 못 이기니 당신이 죽고 기도해주고, 또 데리러 올때
예언의 듣고 들려서 나 만나자고. 그래서 증거 맞출 때 만나는 거예요. 그 이사에서 증거해야 만나요. 예? 그 이사에서 53장 주님 십자가 도지요. 그럼 다시 올 때는 야곱의 도요. 자, 모세는 율법 도입니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세례까지 십자가 도도 끝났어요. 한국에 132년 전에 끝났어요. 이제는 야곱의 도가 끝났다고 됐어. 1260일. 우상의 도도 있어요? 예? 불교도 우상의 도야. 13절. 자, 하나님이 종들을 지극히 종교하게 만들어준대요. 여러분, 종이죠? 좀 졸긴 졸아 종이야. 하나님 좋은다고 안 떼어버려. 졸아 또 잠 깨워서. 어린데 뭐, 뒤집어리고 뭐, 말안 듣고, 때렸으면요, 부모가 만져주고 달래면서, 야, 이따 사탕 사줄게 해서 밥도 떠매주고 그래. 그게 부모의 심정이야. 응? 어린애가 태어나서 뭐, 어른 아니야. 마술꾸러기야. 응? 그래도 엄마가 그걸 울면서 만져주면서 길러줘. 그게 뭐 위로야. 여러분, 애들 고집 부릴 때 때리면 안 됩니다. 응? 때리면 애가 나빠져요. 무조건 빌어. 아가야, 내 잘못했으면요, 그님이 좋다고. 그래서 눈물 나겠죠. 그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지? 무조건 때리면요, 얘가 가출해버려. 얘 심려질, 얘 머리 나빠진다니까, 그러면요. 예? 무조건 빌어. 엄마가 잘못했다. 빌면요, 그님이요, 좋아서. 그렇지? 엄마 잘못했지? 이게 다! 이게 그래서 밥잘 먹고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 우리가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야, 내가 대신 죽으러 왔어. 날만 바라봐. 그래서 위로해서 영혼권 받고, 육체고 공동이 하는데, 야, 이리와. 네, 하늘로 데려갈게. 예언의 뜻을 들어. 들으면 데려가는 거예요. 구원이 간단하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노병 쳐다보니 뭐가 나서요? 불병이 나서. 십자가 바라보니까 영혼권 받았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예? 그럼 13절 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게 결론이요. 이나간에 불통해서 욕만 먹고 집 앞에 가난하고 맨날 돈 걱정하고 돈 빌려 쓰고 다녔는데 아, 열방심을 두르니까 돈이 철철 넘칩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 대요. 왜요? 장성 위해서, 장성을 위해서.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종교하게 되리라. 13만 4천만 그래. 잠깬 사람만. 이 말을 들은 사람. 51장 21절 이 말을 들으면 분도하자는 넘겨준다 해. 그래서 종교하게 돼. 왜요? 선악과가 나갔어. 예? 내 뼈골 속에 선악과가 이사에서 비춰줬더니 이리 어둠이 나가버렸어. 그게 초막절 날이야. 지금은 나가라고 폼 잡아 이제. 그 초막절 가는 가정은요 용이요 진을 쳤어. 용도 참 고생 많이 해요. 야곱이 왕권 만드는데 여기 예수님 만약에 왕이죠. 어떤 놈이 만들었어? 용 새끼들이, 666이, 로마 정부, 가룟유다, 응? 유대인들, 교권이 예수를 잡아다가 못 박아서 당신 왕이지, 왕대라고 막 돌을 던지고, 막 춤을 배웠고, 막 옷을 벗기고, 응? 홍포를 입히고, 막 유대 왕이라고 제패를 붙이고, 그 예수 가만히 있었어. 그래. 다 했냐? 빨리 하라. 날 죽여라! 예수님이 사람 아니에요, 벌레지. 이러면 뭐요? 벌레 새끼야. 고통받을 때 이카세요. 하나님 나 벌레 새끼입니다 하면요 그 위로가 돼. 그게 시편 22편 6절이요. 예? 지금 사람이요 벌레요. 벌레요. 근데 그 사람 되지 말한다고 고쳐버려. 예? 사람 되지 말해도 고맙다 해야 되지. 왜 성경이 증거하는데 우리는 벌레라니까. 예? 못 알아들었어요? 그 집에 가서 어른 되지 받아야 돼. 벌레 되지 받아야 돼. 방에 벌레가 들어오면요 다 썰어낸다고 바깥으로 터져 죽여버려. 그런 존재라고 그래요. 그런데 초막절 되면요 최고야. 지극히 존경이 된대. 형통하고 따라합시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랄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왕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45장에, 49장에, 막 예물 갖다 놓고, 양말 벗겨놓고, 혓바닥 핥아가면서, 응? 그런 날이 와요. 그날이 동방의 초막절 날이요. 성경은 거짓말 아니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 따라가면은 이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온의 종말 영광이란 말이요. 우리나라가 5천년 얼마나 고생했어. 응? 5천년 역사에 930번 전쟁이 났어요. 한반도에.
이 지정학적으로 참 탐스러운 나라요. 중공은 5000년 역사에 90번 정해놨어요. 예? 저 오랑캐들이 밀려와요. 한반도를 먹으려고. 근데 역사 보면요. 930년 전쟁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뺏기고 지킨 거예요. 이 유다는 내 건데, 이 막새끼들아. 왜 함부로 내 땅을 잡아먹으려고 해?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서 동해 물이 마르고 무슨 산이 따도록 백두산 따도 하나님 보호하소 우리 나라 만세. 그래 성가에도 이 나라 살 길은 진리로다. 진리를 대적하는 짐승 정권 우리는 때려 부수는 용사로다. 선지의 국가를 이루어 승리하자. 우리 세일 성가가 하나님을 불러 쓴 거예요. 받았어라 가사가. 응? 이 나라 한국이 유다기 때문에 12지파 다 살려내야 돼. 그래서 앞에 서 이렇게 용이 막 덤벼 입을 벌려. 용이 입을 벌려서 누구를 잡아먹으되 아들 잡아먹어? 여자를 잡아먹어? 아들을. 그게 계시록 몇 장이요? 12장 3절이요. 용의 하수인이요? 예수 종이요. 도대체 종은 종인데 누구 종이요? 용이 쓰는 사람이야? 예수가 쓰는 사람이야? 그러면 잠을 깨야 돼. 이 사실 읽어드리면서. 영적 잠이 깨서 정신 바짝 떠라. 예? 잠을 깨라고, 잠을. 육신의 잠은 한 3일 자면 잠다 지나가. 한 도둑 넘어 보통 일주일 잠 자. 예, 만나 도둑질에 잠을 못 자가지고 한번 잠들면 일주일 잔다 이렇게. 응? 여러분도 몸이 한 이틀 자면 시원하겠지. 그일 때문에 못 한다면 일 때문에 하루 7시간 자 일날 또 일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모든 흑암의 잠에 물러가면요 잠안 자도 피곤하네. 책임 받으면 피곤해. 피곤해요? 선악가가 막 역사에서 그래. 선악가만 나가면요 신의 사람 돼. 우리 이 목사님은 한갑천 이지만은 하루 10시간씩 설교해요. 하루 10시간. 새벽에 3시간, 낮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그런데 밤도 마침 잡숫고, 응? 고개도 안 잡숫고, 힘이 펄펄해. 마이크 없이 설교해. 예? 나는 80이지만은 그것만 못해, 아직까지. 그 몸에 체험이 와야 돼요. 말씀 따로, 나 따로는 거짓말이야. 예? 예수는 말씀, 도성, 인신이요. 예수님이 걸어가면 말씀이 걸어가는 거요. 그 수륩바벨도 인이 왔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면 인이 걸어가는 거, 인이. 못 믿겠죠? 아이고, 꼴값하네, 꼴값해. 그 꼴값합니다. 그 믿음이 선물인데 믿음 없으면 믿어지지만은 내 속에 캐션 맞고 의심이 생기면요, 안 믿어집니다. 유태인들 왜안 믿을까요? 안 택했어. 은혜는 세계적이지 유대인만 아니야. 유대인 중에도 나다넬 니고데모는 예수를 섬겨서 따라갔어요. 따라갔죠? 그런데 불택자들은 귀신 들려서 예수를 막 공격해. 예수 보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 아니, 자기들 만든 자기 주인인데 어떻게 그 악당들이 예수 보고 미쳤다 합니까? 우리 중에도 나보고 미쳤다 할 사람이 있어요. 제대가 미쳤다. 그래, 미쳤다. 잘려. 한번 꽂혀 바라봐서. 예? 예? 그렇게 말하면요, 못 나와요. 양심이 가책이 돼서. 그 입을 조심해야 돼. 자기 말을 자기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마태 11장 가요. 네 말이 너를 정죄한다 했어요. 그렇게 입 조심해야 돼. 보고 들었다고 말하면 내가 죽어요. 그게 이사 11장 있죠. 보는 대로 말하면 입이 썩어버려. 예수님이 죄인들 집에 가서 밥 어디 잡사. 그렇게 먹고 자면 이렇게. 아니, 6월까지 밥을 먹어야 되지. 아무도 밥도 안 해주는데. 응? 아니요? 그 예수님 밥 얻으면 그거 잘못이야? 그게 제목이에요, 제목. 포도주 잘 마신다. 먹기를 탐한다. 그것도 동갑내기 세리머니는 예수님 소개하려고 걱정이 돼가지고 금식을 한다. 응? 그 메뚜기 주워 먹고 석청 따 먹고 금식을 많이 해. 유대인들 보고 저놈은 금식쟁이고 예수 저 사람은 목구잡이고 이렇게 비판했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야 돼? 둘다 맞다. 둘다 맞아. 둘다 엘리야야 둘 다. 세리안도 예수 때문에 짧은 생을 삶에 순교했고 예수는 우리 때문에 3년 동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성경이 이사 53장 성취됐다. 그럼 1장부터 66장까지 이 말씀 따라가면은 여러분 몸이 하늘로 가. 다 봤어요. 52장 끝났다고요. 오늘 금요일인가요? 그럼 53장 언제 볼까 또? 내 새벽에? 주일날. 그치, 새벽에 호세아서 9장, 10장 봐야 되는데. 그렇게 이 예언서를 전체를 다 먹고 새기고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 말씀이.
꼼짝없이 이 말씀 박는 게 내가 맞아 죽어야 돼. 우리 재단 가는 길은요, 너무 정확합니다. 연대에 대해서, 날짜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4대 강국대 예표 좀 갔어요. 연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시아가 한국 핵 센터요, 유타가 센터요. 근데 중공도, 북한도, 일본도, 소련도 다 필요해요. 자, 1차 대전 때 사람이야 3천만 살상됐어요. 1914년도. 2차 대전 1945년도에 6천만 명.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유엔이 창설됐어. 유엔 창설 몇 년도요? 45년 10월 24일 날. 그때 상임위원국가 다섯 나라예요. 미영, 불소, 중공,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자유, 중국, 소련, 다섯 나라가 상임이사국가요. 근데 1949년도 4월 달에 이내자 목사가 북한에서 월남했어요. 근데 12월 달에 자유, 중국이 노태우한테 쫓겨났어, 대만으로. 그 다섯 나라에서 중국이 망했으니 이게 내 나라야. 알았어요? 49년도 12월 달에 자유, 중국이 쫓겨나서 노태우한테. 그 사돈지가입니다.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 성경이론 가정이요. 그래서 대만을 쫓겨가지고 울고 앉았잖아요. 그 장례에서 부인이 송기령 집사인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있는데 저 못했던 귀신 새끼들 우리 쫓아내는데 원수 갚아줘요 하니까 하나님, 송기령아, 송기령아, 미국 가가지고 그거 살다 죽어버리라. 너 나라는 없어져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58년도 계시록을 받았어요. 3월 19일 날. 그럼 58년 3월 18일 날이 저는 놈이 평화공주할 때야. 그 놈이 이름이 훌초프야. 한번 해봐요. 훌시초프. 여러분 발음이 좋다. 난 혀가 짧아 발음이 안 돼. 훌초프, 훌초프. 해봐요. 다 시작. 그 놈이 거짓말 대장인데 스탈린 후계자인데 스탈린 무덤으로 파헤쳤어요. 스탈린 53도 죽었는데 소원장을 파놓고 뼈다귀를 불질렀어요. 세계 앞에서. 이 나쁜 놈이라고. 지는 더 나쁜 놈인데. 그게 이사야 14장이에요. 응? 성경 빠진 게 없어요. 그래서 홀초프가 평강공주 말하니 온 세상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놈이 별인데 떨어졌어. 계시록 9장에. 그 무지갱 열쇠를 열었어. 그 무지갱 지옥에서 연기가 나와서 2000년간 갈릴리 빛이 어두워져 버렸어. 해와 공개가. 그것이 58년 청황제 시대, 미혹 시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해자에게, 야, 너 북쪽의 사람이지? 원하겠지? 받아서 19일날 하룻밤 지나고 나서 계시록 해석을 줬단 말이요. 그렇게 계시록 4장에, 계시록 7장에 내 천사가 바람집을 잡아서, 그래서 9장에서 바람집을 놔서, 그래 3분의 1이 불타서, 그내 천사가 뭔가 해석, 내 천사는 4대 강국 답이 왔단 말이요. 그러면 중국이 안 망하면은 5대 강국이잖아. 그게 대만을 쪼개 가가지고 5개에서 4개 돼가지고 내 천사 됐단 말이요. 잘 들려요? 공부하셨구나. 그 계시록 공부, 이사야 10장, 19장 다 냈어놨지 공부를 하셔놨고, 나라가 들어갔다 나타나는 거. 중국이 나가면은 예표고, 중공이 들어오면 순이야. 예? 그래서 71년도 10월 1일 날, 중공이 유엔에 가입했어요. 근데 79년, 아니, 49년도에 중공이, 어떻게든 쫓아내자. 장개 세계를 공산국가 됐는데, 50년도 유엔에, 우리도 상임위원국 달라고, 초청장 내서, 초청장 아니고, 청원서 내서, 그렇게, 미국에서, 이거는 살인국가야. 이거 유엔에 집어주면 안 돼. 그래서 17불 받고 했어. 17불. 지도하죠? 그 하나님이, 야, 내가 동방에 사는데 너 자꾸 빠꾸하면 안 되니까, 이거 12조야. 5개 되면 순이 나오는데. 그래서 71년도 10월 1일 날, 중공이 유엔에 가입해서 4개에서 5개 된 거야. 알았어요? 아니, 아멘 해야 되지. 동방에서 한국 중심에 또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사야 19장 18절에 구름 타고 올때 주님 만나려면 다섯 성읍 때 세운 재단이 중앙재단인데 예표는 네 성읍 때 예표 같고 그 중국이 망하고 4개 됐잖아. 또 중공이 들어오고 5개 됐잖아. 그 순이 나오니까 아빠 하는데 벌써 중공이 또 망해서 소리나. 그 이사 8장 4절이요. 신기한 거예요. 예? 이거 누가 이거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예? 이 이사 7장 8장 19장에 알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우리 이겨놓고 하는 것도 이겨놓고. 예수님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기고 또 이겨. 그렇게 성경 믿으면 마음이 기쁘고, 앞이 보이고, 나라가 보이고, 졸음이 물러가고. 그렇게 막혀 잡히면요, 자꾸 눈이 감겨. 졸음만 쏟아져. 그 철저히 성경적으로 해, 성경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경이 그렇다면 제가 돼도 가야 돼. 욕을 먹어도 가야 돼. 인자는 키로 던져갔어. 그런데 사람들 다 예수가 이다라 하는 거예요. 진리요 진리. 판단은 성경이 판단이지 인간이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어들은 기준이 중앙재단의 기준이요. 수르바베인이 기준이요. 여기 맞춰야 되지 안 맞추면 다 막이요. 그래서 자유천국이 쫓겨나는 게 성경이죠. 예표종에게 내 천사 해석 줄였고. 근데 다섯 천사를 했거든. 71년도 우리 74년도 9.24 재단하죠. 다섯 성읍 때 중앙재단. 근데 태어나서 8달 되니까 아람 여부라임이 아스소리 잡혀간 것이 이사 8장 4절이요. 예? 확실해요? 그 말씀 드렸습니다. 11조 박창수 선교 현금 정초로 씨 이명구 집사 11조 하셨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의 만대를 정하시고 인간들은 부패 타락해서 못쓰지만은 예수님이 이루실 말씀을 율법에 기록하시고 선지자에게 말씀 주시고 시편에 말씀 주시고 진이 오셔서 천국 복음으로 갈릴리에서 빛을 비추고 택한 자만 불러 모아서 순교시켜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이제 신의 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책장과 제수해서 심판할 때에 진리로 순교한 사람들, 변화될 사람들 1차 벌에 데려가고 남은 종족들은 예비처 피난시키고 주님이 이 땅에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면은 에덴 동산 회복돼서 천년 동안 왕국이 세 번째 왕국이 있단 건 아니다. 다 동참하여 육체 보호받고 육체 변화받고 가족 구원받고 세세토록 영광 돌리는 초대 가정들로 선지 국가로 쓰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쳐진 손길 가정마다 하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